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5월 11일. 여러분, 지난 이틀 전에 제가 꿈에서 현실에서 올린 것을 티켓을 두 장을 보고하고 또 어제 반자동을 밀은 것을 또 보고를 했는데 한 장을 분실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소가 집에 들어오듯이 보니까 제가 이 영상 작업을 하다가 테이블 밑에 한 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것까지 공개를 하고 오늘 구독자님 시청자님 몇 분께서 자 은성님하고 또 모모시 균님께서 그 번호를 보내준 거를 조합을 해서 오늘 티켓을 밀었습니다. 그두 장을 보여드리고 그 영상을 짧지만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분께서 보내드린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독자님께서 12번, 45번, 40번, 14번, 19, 29, 39, 36, 7번, 17번 몇 분께서 자꾸 것도 좋고 7 것도 좋고 자 12번 좋고 뭐 40번 대 40번 14 1, 2, 3, 4자이 번호를 좋다고 보내줘서 이거 제가 조합을 해서 그 티켓 두 장을 밀었습니다. 밀은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집 나간 소가 들어간 거한장 분실했다는 거 티켓 반자동 밀은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구독자들께서도 참 자기들이 번호 좋은 거를 찾아내어서 저보고 조합을 해서 한번 밀어봐서 이 번호 자체는 저 앞에 칠판에 있는 번호하고는 무관하게 그 칠판에 있는 번호를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제가 이몇 분에서 보내준 번호를 세분 정도가 보내준 번호를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작업 마친 것들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1015 회차에 자 행텐 노드 회차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행군하는 마음으로서 구독자 시청자님이 올려주신 번호로 조합을 한자 티켓입니다. A번에서 12141929 4045 굿것이 강하다에서 굿것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14, 19, 29, 39, 40, 45, 14, 19, 29, 36, 39, 40, 7, 14, 19, 29, 36, 39. 자, 7것이요 있네요. 0, 7, 1, 7, 19, 29, 36, 39. 자, 이번에 19번을 몇 분께서도 19번이 미출수인데 지금 장기 미출수가 되어서 한번 나올 때가 되었다. 나와가지고 동반으로서 19가 나오면서 이웃 자 2구 3구 같이 나올 확률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데 자 과연 그게 신빙성이 있는 말씀인지 이번 추천 결과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티켓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티켓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티켓을 또 보면은 7번 12 17 29 36 39 자, 7끝하고 9끝하고 같이 가고 자, 12분도 상당히 출연 예상이 뭐한 6, 70% 이상 된다고 모분께서도 말씀을 해주네요. 자, 7번도 상당히 나올 확률이 많다고 빈도수가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A번에 7번, 12번, 17, 29, 36, 39 자, B번에 7, 12, 17, 36, 39, 45 7, 12, 17, 36, 40, 45. 자, 7, 12, 14, 17, 40, 45. 12, 14, 17, 19, 40, 45. 자, 여기 보면은 45번만 콕 출연을 해주면은 40번과 45번이 출연을 해주면은 자, 이 중간에 7끝, 뭐, 9끝에서 한두 개 정도가 나와 받쳐주면은 최소한 3등까지는 가장 유력한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조합을 잘 보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분실해서 대차전 티켓을 맞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5월 9일
6시 042초에 최고일직 밀은 거를 하나로 분실을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끝나고 온데 뭐다 찾아봐가지고 딱 보니까, 그 테이블 다리 옆에 딱 찡기가지고 자유관으로는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사이에 틈에 꼽히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권에 이 1번 이게도 칠 것이네. 1번 7, 12, 1. 야, 이게 조금 전에 밀은 거하고 7번 12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번호가 상당히 제가 다시 찾아낸 반자동 티켓인데 아마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 잘 보시고. 자, 잘 보셨죠? 예,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제가 구독자님과 시청자님께서 그 번호를 댓글을 다 올려주신 번호 가지고 조합을 해서 간단하게 두 장의 티켓을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하고 또 지난번에 분실했다고 말씀한 한 장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자, 이 번호로 해서 꼭 상위 당첨이 될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그리고 어제도 봄의 로또님께서 아침 일찍, 한 10시 됐나? 10시 약간 넘어서 지나가는 길에 또 물총 조개 갈고수가 땡기서 왔다 이러면서, 와, 나 너무 맛있네 이러면서 한국딱 드시고, 자, 이번 주에도 1,000냥의 행복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1,000원짜리 로또 이런 거를 봉투에 탁 적어가지고 딱 주면서, 이 번호는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개를 안 하고, 좋은 마음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포민 로또님의 좋은 마음을 제가 간직해서, 자, 이 번호도 이번 토요일날 뭐 5,000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 걸린다 이러면은 1,000원짜리 5장을 딱 밀어가지고 봉맥노토님한테 2장 드리고 제가 3장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걸리면은, 자, 로또 5,000원짜리 2장씩 하고 2만 원씩 가부시기. 100만 원 걸리면 딱 50만 원. 뭐 2등 걸리도 반. 2등 걸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날 뭐 아침 9시에 부산역에 딱 만나가지고 뭐 전화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1등 걸리고 2등 걸리면은 분수대 앞에서 서가 있을 테니까 보면 어떤 영상 보시고 어디서 그걸 같이 가가지고 1등 당첨금 찾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여러분. 자, 주위에는 이래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집이 부산에 교통편으로 한 30분, 40분 운전해야 되는 곳에 살면서 직접 저희 가게에 칼국수를 팔아드리러 음식을 드시러 오시면서 맛있게 먹고 칭찬을 거듭 해주고 가시면서, 자, 1,000냥의 행복의 꿈을, 대박의 꿈을 제 손에 탁 얹혀주고 그래 가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천사가 아닐까요? 자, 이분들은, 이분은 자, 열심히 맛있게 만드는 음식을 배달하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배달 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천사분입니다. 자, 전생에 저도 많은 억보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 손님들한테 뭐 음식을 내지만은, 이분도 저하고 똑같은 점,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한테 뭐 공급해라는 그런 태어날 때 사명감이 있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전생에서 무슨 업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니는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는 요리를 맛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지 또 내세에 가서 좋은 데 간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서 해야지, 자, 약간 자, 기분이 안 좋게 음식을 만들면 또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스마일 할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자, 뽀뺑 로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오늘 정말로 어지도 상당히 제 가게 앞주 그 앞주도 그렇고
민면내 시비를 비우러 오신 분이 어제 첫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키도 내보다 더큰 그런 여성분인데 상당히 분식점도 하고 많은 식당 장사를 하셔서 전업을 하기 위해서 민면을 한 10월간 빼와가지고 바로 6월달에 오픈한다고 참 열공을 하고 어제도 상당히 가르쳐 보니까 상당히 예력이 너무 빨라서 꼭잘 배워가 대박 날수 있도록 제가 물심양면을 지원하려고 그래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분이 오시고 어제도 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어제도 상당히 바빴는데 자 기술을 배우러 오면은 이 분위기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하는 요리를 지켜보고 식당 일도 도우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어제도 바쁜 틈을 이용해서 양님을 대형 밑면 작업에서 최고 힘든 양념 작업부터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잘들잘들 흐르대요. 자, 이 양념 작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밑면 교육은 평탄하게 갑니다. 자, 혹시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이 영상을 보시면은 로또 봉본도 한장 구매하시고 자, 짧은 15일 동안 확실하게 배워서 창업을 해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